네. 네, 시선을 파이팅! 네, 안녕하세요. 광명시 중전여대 맡은 한우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소의 사극은 제 첫 도전이었고요. 또 독립대와는 전혀 상반된 캐릭터로 굉장히 매년에 슬픔이 많아요. 그래서 웃음을 잃은 중전이었는데 자기가 처음 있는 상황이나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굴하지 않고 조용한 강림함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내용입니다. 저기 저 여인 말이요. 중전 마마이옵니다. 주님 제발. 네 놈은 왕이 아니다. 친다 뭐 이런 어떤 과격한 과격한 단어를 선택했어요. 네, 그런 합방심이 있었고요. 그리고 영화 내용상 제가 자세한 설명은 기대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고 아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씬을 찍을 때 너무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찍었던 게 이병헌 선배님께서 너무 잘 느껴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중전 캐릭터에 대해서 참 부유 여인들은 여러 가지 상황상 마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이번 영화에서는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중전의 캐릭터를 잘 잡아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약하지만 약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그런 강인한 여성의 모습이 영화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캐릭터를 감독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잃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목소리 톤이나 자세나 이런 몸 동작 같은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다 리뷰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명확한 존재만으로는 남지 않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.